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현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 최고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간에 이 반도체, 세미컨덕터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이것 없이는 이제는 모두가 마비가 될 정도로 중요한 반도체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반도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 토픽이 된 겁니까? 한마디로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가장 크죠.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는 우리 생활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그렇죠. 이것 없이는 뭐 모두 마비가 돼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는 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공급을 컨트롤하는 나라가 바로 슈퍼파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이 반도체의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를 차단을 선언하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는 반도체 생산 이 기술 확보에 전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반도체 전쟁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칩 워라고 부르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아주 껄끄러운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군사에 사용할 목적 이런 확률을 가지고 제일 우려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라는 게 앞으로 이 상당히 이제 까다롭게 보이는데 이 반도체 생산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예를 들면 아이폰이 물론 미국에서 디자인되죠. 그리고는 타이완이나 한국, 일본 같은 데서 생산이 되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조립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참 깊이 얽혀 있는 상황에 이 중국을 차단한다는 거 과연 쉬울지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네. 네. 이 반도체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리고 초기에 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나요? 이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어서 이 다양한 정부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도 옛날엔 반도체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 쪽으로 생산을 돌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소련과 그 콜드워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전략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이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던 목적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중국 영향을 견제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시간이 가면서 이 반도체를 두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이 반도체도 요새는 이제는 굉장히 작고 빠른 이 반도체 개발에 이제 경쟁이 심한데요. 이 얇은 실리콘 웨이퍼라는 그 위에 들을 수 있으면 그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네. 작년 중반, 2022년 중반에 삼성이 드디어 이 최초로 이 3나노미터 칩을 내놨다는데 이게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3나노미터가 어느 정도냐면요. 인간 머리카락이 50에서 10만 나노미터라니까 이 상상이 가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그 소형 리딩 에지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이 미래의 그 슈퍼 컴퓨터나 AI에 절실히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릴 수 있는 뭐 냉장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세탁기 등에 들어가는 이런 그 반도체는 래깅 에지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역시 이 엄청나게 수요가 높고 비즈니스도 굉장히 큰데요. 앞으로 이것의 감소는 조금 감소할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거의 대부분은 타이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 앞으로 그 반도체 개발 생산에 전 국가 차원의 최고 목표를 정해놓고요. 이 슈퍼 컴퓨터라든지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급은 아닌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칩 디자인이라든가 효율성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되게 힘 있는 국가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할 경우엔 이것은 의례의 정보라든지 군사 시스템에 사용되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어떤 차단을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각도로 중국이 이 미국의 기술을 엿보는 것을 다 차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중국으로 반도체라든가 또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또 미국 기술이 들어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판매를 차단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미국 시민이라든지 영주권자들이 중국 반도체 개발 생산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랬던 이유가 중국이 그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필요한 하드웨어라든지 인재들, 뭐 두뇌들이 모두 이 수입해왔다고 합니다. 주로 미국에서 들어간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사실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 구성도가 중역이라든지 간부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 영주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미국에서 트레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단 정책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업체가 있습니다. ASML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정말 필수적인 최고 레벨 장비를 중국에 파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미국하고 입장을 같이 해가지고요. 수익의 4분의 1을 잃게 됨에도 중국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자체 내 반도체 개발하겠다고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네. 그 제2의 석유가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네네.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얼마나 잘 생산해 내는가가 이제 국가의 그 힘이 될 텐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정책을 차단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만도 하겠는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이 군사용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것을 제일 우려합니다. 네. 예, 중국이 이런 기술을 갖추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내린 정책이고요. 이러면서 이 특수하고 민감한 기술이 중국이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제 미국의 주장이죠. 네네. 사실 지구 환경이 여기에 존재하는 위협들이 양상들이 많이 변해가는데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팔러스를 조절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성해놓은 중국 회사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 블랙리스트죠. 그 블랙리스트에 최근에 36개 회사 이름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의 뭐 기술을 팔려면 무조건 그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한 영국의 베이스를 둔 반도체 생산업체는 이 회사는 특히 알리바바 등 이 중국의 최첨단 회사에 팔던 회사인데 이것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러자 이 중국은 미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크놀로지 테러라고 부르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의 불만을 접수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현재 기술, 과학, 엔지니어링 이런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파워를 악용하는 나라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다 이렇게 비난을 했네요. 지금 미국은 이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력을 기울인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는 몇 배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미국 회사들이 이러면서도 중국에 반도체를 엄청나게 팔아왔습니다. 이 사실 양 국가 간의 공방이 오고 가는데도 뒤에서는 반도체를 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남겨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의 연방법이 The Chips and Science Act로 이 중국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 회사들이 수익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반도체 회사들에게 530억 달러 보조금을 약속했고요. 거기다 이 타이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 TSMC라는 반도체 네, 회사가 네, 있는데 네. 4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 내 두 군데 대형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에 아주 대명사 같은 이름이 바로 마이크론인데요. 네. 이 마이크론은 세미 컴퓨터와 군사 하드웨어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1천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뉴욕의 업스테이트에 반도체 공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은 했고요. 또 다른 연방법인 The Chips Act로는 이 미국하고 아시아 이 양쪽에서 생산될 때 그 생기는 경비 차이가 있다는데 이것을 메꾸게 해주는 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미국도 이제는 이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참 이거 참 앞이 좀 암담한데요. 네. 혹시 그 이름 기억나시죠? 중국 회사 중에 화웨이 기억나시죠? 네, 네, 네. 예, 한때 전 세계에서 삼성에 이어서 제2 스마트폰의 이런 회사인데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는 사라진 존재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요. 이 워싱턴이 마음 먹으면 중국 기술에서 무너지게 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한 전문가가 말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은 대응책이 특별히 없고 그동안 이런 화웨이 같은 중국 회사들이 타겟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국가 전체로 확장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고 점점 슈퍼파워들이 문을 닫고 자체 내 생산을 하고 고립을 주장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